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캠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이 다 녹아버린 뜨거운 여름, 말랑강지 말티추가 극강의 에너지로 이 여름의 더위를 날려준 썸머퀸으로 컴백했습니다. 에이. 모두를 추며들게 만드는 솔로 가수 추씨와 오늘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러브캠에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또 썸머퀸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진짜 제가 그때 근데 왔던 때가 너무 엊그제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한참 됐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때는 이제 또 첫 컴백 데뷔여가지고, 그쵸. 하울이라는 곡에 엄청 또 많은 의미를 담아서 첫 쇼케이스를 또 저와 함께 맞아요. 진행을 했었고, 우리 그때 저도 울고 추치도 울고. 진짜 저 언니가 울어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추씨가 울어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울 거예요. 추씨가 눈물이 막 고이면서 막 멘트를 하는데 정말요? 약간 멘트도 약간 또 엉켰어. 막 엉켜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도와주려고 하면서 저도 이제 막 눈물이 났던. 진짜요? 굉장히 이제 또 각별한 의미 있는 앨범이었는데 이번 앨범은 엄청 밝게 스트로베리 러쉬. 좋아요. 맞아요. 스트로베리 러쉬라는 곡으로 발랄하고 에너제틱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관전 포인트는 이제 누구나 어렸을 적에 소망과 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현실을 살다 보니 잊혀진 그런 꿈들을 마주하고 다시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히어로 소녀가 돼서 제가 그린 거예요. 히어로 소녀. 그래서 헤어가 굉장히 독특하게 컨셉이 맞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뭐 헬멧과 카우보이 모자와 여러 가지 다양한 헤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히어로군요. 우리 추 씨가 제일 잘하는 장르가 아닐까.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귀엽고 상큼하고 발랄한 장르. 그렇죠. 그러면서 에너지도 있고. 네, 맞아요. 준비하면서 많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고 전 항상 무대 위에서 너무 희죽희죽 웃고 싶고 밝게 웃고 싶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아쉽게도 그렇게 제가 마음에 꽉 차게 웃을 수 있었던 무대가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음악이 많이 없었죠. 네, 이번에 아주 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직 음악방송이 시작 안 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첫 방을 보실 분들에게 예, 요거 좀 노력했다, 요거 중심으로 좀 봐달라. 음악방송 일단 스트로베리 러쉬 자체가 되게 통통 튀고 빠른 템포의 그런 댄스 곡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생동감 있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표정을 짧게 짧게 빠르게 변화시키면 더 보는 이들한테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겠다. 네네. 여름인 만큼 더 화끈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엔딩 포즈 저희가 또 기대해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엔딩 포즈도 그럼 엔딩 포즈 항상 혼자 하잖아요. 항상 한 3종 세트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요겁니다 여러분. 엔딩 이거 해주실 거죠, 음악방송에서? 네. 아니, 음악방송에서도 엔딩 갈 때 하나 해주시고 또 하트도 해주시고 한 두세 개 부탁드려요. 네, 추씨가 너무 잘하니까 그거 여러분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추씨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99년생이잖아요. 네, 맞아요. 99년생 동갑내기 우리 가족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뭐 많이 있잖아요. 우기씨 생각나고 지금 아린씨도 생각나고 맞아요. 다영씨 생각나고 다영이 뭐 이런 친구들 지금 생각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생 동갑내기 가수들과 또 10년 뒤에는 어떤 음악들이 2009년에 사랑을 받았는지 99년과 2009년을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2009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네. 올라운더 아이유의 10대 시절, 귀엽고 깜찍한 매력이 담긴 곡 아이유의 부가 2009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아이유 부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애나로 유명하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요즘에는 막 홀씨 계속해서 즐겨 듣고 있습니까? 너무 즐겨 듣고 에. 저 관객이 될 게도 너무 좋아하고요. 에. 그냥 이번 노래를 전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 다 항상 네. 예전부터 예 유애나라고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네. 아이유씨가 연기자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광고를 엄청 많이 촬영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씨도 워낙 네. 표정 연기가 개인기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광고들을 촬영하는데 탐나는 광고, 이번 스트로베리 러쉬와 좀 어울리는 탐나는 광고 있어요? 저는 에너지 아 드링크 네 드링크나 에너지 바 뭐 이런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히어로 느낌 비타민 네 그런 느낌 아 괜찮은데요 예 맞아요 우리 인간 비타민이고 너무 네. 지금 찰떡 콩떡일 것 진짜요?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막 몸 만들고 하면서 막 시리얼도 먹고 하는 이런 장면들 봤는데 오, 저는 출시가 시리얼 광고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연락 주세요 어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우먼파가 있고 시먼파가 있는데 네. 이제 시먼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우먼파 거든요. 그래서 시리얼 드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재미있는 컨셉으로 해서 네. 출시하고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진짜 전 너무 좋아해요. 예, 시리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리얼 좀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사자! 아. 사자 시리얼 좋아해요. 사자 시리얼.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1999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101 무대에서 윙크 발사! 스킬로 대중들의 마음속에 자동 저장된 박지윤이 1999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지훈 윙 흐르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뭐 윙크 짤이라든지 뭐 내 마음속에 저장 뭐 이런 짤들이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네. 추 씨도 사실 예 하트의 원조 저 네. 깨물하트 네. 오랜만에 한번 카메라 보고 2004년 버전 깨물하트 부탁드립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이것도 지금 조회수가 진짜? 700만이 넘었더라고요. 아, 아니요 사실 거의 합치면 네. 한 2-3천만 나왔거든요. 너무 부끄럽지만 와 이거 근데 자랑해주셔야 돼요. 여기저기 플랫폼에서 되게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받았다 생각해요? 제가 늦게 알았는데 네. 귀를 덮어서 아~ 이렇게 귀를 좀 얇다고 그렇죠. 이렇게 네, 덮어서. 덮으니까 되게 성숙해졌다 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아 진짜 챌린지 정말 최고 조회수가 아닌가. 아,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좀 영상을 보고 서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주로 아이디어 어디서 얻어요? 저는 제가 직접은 모르고 저는 마케팅팀이나 아~ 영상팀 직원분께서 네네. 알려주셔가지고 그때그때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제 팬분들이 올려주기도 또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보고 맞아요. 싶다고. 맞아요. 여러분 많이 올려주시면 예, 지켜추 앞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뭐 러브게임에 올려주셔도 되고 올려주시면 우리 추씨가 이번 활동하는 동안 네, 꼭 예, 부탁드려요. 이번에 활동하면서 챌린지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너무 준비돼 있고 네. 안무가 사실 좀 어려운 편이어서 아. 이지 버전도 만들어서 준비했어요. 오, 만들었어. 네. 역시 센스 네. 최고. 이번에 아 그러면 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우리 챌린지 네. 좀 저 기대하고 있어도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많이 찍고 왔어요. 예. 아 그 스포 좀 부탁드려요. 예. 일단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 미연 언니와 함께 찍고 왔어요. 네. 미연 씨 잘 있어요? 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전에도 미연 씨하고 챌린지 저 봤던 기억이 생각 많이 납니다. 예전에도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엄청나다. 맞아. 여러분 챌린지 이번에 스트로베리 러쉬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2009년 노래 6위 만나볼게요. 실험적인 음악으로 K-POP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준 FX의 츄가 2009년 노래 6위 차지했어요. 엑스 추 사실 네. 출시하면은 많은 분들이 미스터 추 입술 위에 추 이거 기억하시지만 이 곡도 사실 완전히 본인을 위한 곡이잖아요. 엄청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제목이 추니까 네. 예. 99년생 가수 6위 이어가 볼게요.
와우. 네, 에너지 충전 부문 1위 트로피가 있다면 그건 누구 거? 츄 거. 츄. 기운 빠지는 일상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슈퍼히어로 소녀. 소녀 솔로퀸 츄가 1999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유후. 오늘 3부 첫 곡에서도 여러분 전해드렸지만 스트로베리 러쉬 벌써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지금 안무 저 최초로 보고 있네요. 아직 음악 방송 시작 전이라서 맞아요. 제가 안무는 아직 못 봤는데 네. 많이 힘들었어요? 아 이번 안무 너무 수월했고요. 다행이네요. 너무 재밌어서 즐겁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안무는 어려웠지만 추시가 좀 더 좋아하는 네, 이런 장르여가지고 힘이 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니까요. 제가 뮤직비디오 봤더니 달리는 장면도 꽤 나오고 엄청 달렸습니다. 예, 아니 멜버른에서 촬영하셨는데 네. 날씨는 어땠어요? 사실 날씨는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막 비 오고 춥고 습하고 이랬었는데도 그냥 그 촬영하는 그런 컨셉이나 네네. 모드 자체가 제일 좋아하는 거여서 웃으면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어로 소녀니까 여기저기 네. 막 달리고 뛰던데 네. 예, 제일 좀 힘들었던 씬은 어떤 씬입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와이어 씬을 시도를 해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되게 생동감 있게 잘 담긴 것 같아요. 막 벽도 타고 네. 하늘도 날고 이래가지고 진짜 거의 슈퍼맨처럼 슈퍼우먼처럼 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 촬영해 보니까 어떻게 몸 어디 아프거나 뭐 꺾이거나 이런 부분 없이 잘 할 만했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아팠는데도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제가 N이거든요. MBTI가 맞아요. ENFP. ENFP. 아 이거 하늘 날다가 줄 끊어지면 내가 여기 방방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그리고 집 타다가 갑자기 창문 열려서 아주머니가 네.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어요. 아 정말 ENFP답게. 네. 네. 근데 아무런 사고는 없었죠? 아무런 사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NG도 없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히려 한 번 더 하고 싶다. 아. 한 번 더 날려주세요. 이렇게 그 얘기했어요. 정도로 네. 여러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촬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CG도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네. 나중에 이제 완성본 보고 어땠어요? 사실 상상하면서 연기만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연기할 때는 되게 상상하는 그 장면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근데 팝하게 나올 거라고 계속 제가 다짐하고 세뇌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네. 액션이랑 CG랑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렇군요. 이번에 헤어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엄청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 음악방송에 공개할 예정인가요? 이번에 네 여러 가지 또 스타일로 도전할 네네. 예정이에요. 정말 히어로 소녀를 여러분 이렇게 머리 따서 이렇게 선녀처럼 맞아요. 엔젤처럼 한 그 헤어스타일 네. 너무 예뻤는데 맞아요. 나중에 음악 방송에서 그 헤어 볼 수 있길 바래요. 네. 오래 걸려요 그 헤어 따서 네. 한 시간 반 잡고 샵 가는데도 오버되는 것 같아요. 아, 그 고정시키기가 그 선녀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진 헤어. 그래도 쌤들이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네. 알로짱. 아 그렇군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이번 앨범에 6트랙이 수록돼 있는데 제가 수록곡도 다 들어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드라이브하면서 그냥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쭉 이어서 들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어떤 막 튀는 막 이런 느낌보다는 네. 쭉 연결된 정서여가지고 네. 지금 꼭 필요한 음악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제일 빨리 녹음했던 곡 어떤 곡입니까? 제일 빨리 녹음했던 곡은 네. 2월 달에 먼저 발매된 초콜릿이라는 곡인데 영어 버전 한글 버전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 근데 녹음 시간이 제일 짧았던 곡은요? 제일 짧았던 네. 곡은 아마 허니비? 허니비가 아닐까? 좀 짧게 네. 녹음했었어요. 뭔가 힘을 되게 빼고 편안하게 부르면 되는 곡이어가지고 네. 처음 힘을 제대로 빼봤는데 네.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애착곡이 됐어요. 그렇군요. 최애곡이 네, 됐군요. 최애곡이 됐어요. 지금 흐르는 곡도 이제 영어 버전과 예, 한국어 버전을 따로 좀 특별히 담은 이유가 있을까요? 2월달에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네. 기념해서 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팬분들이 이제 해외 팬분들도 계시고 한국 팬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냥 골고루 녹음하면 어떨까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정말 발렌타인데이랑 또 연결하니까 네.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라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5번, 6번에 이제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국어, 영어 버전입니다. 이제 투어가 곧 예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시 음악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바로, 바로 떠나야 네. 되는데 지금 마음이 어때요? 사실
저는 뭔가 투어를 작년에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너무... 엄청 많이 돌았잖아요. 네. 멀리. 아니요, 막 조금밖에 못 돌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도 엄청 멀리 갔었는데. 네, 그때 못 뵌 팬분들 더 보러 네. 이제 인사드리러 가고 되게 받은 에너지가 너무 커서 너무 그 감사함을 다시 또 돌려드리러 네.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활동하는 곡 위주로 또 투어 가시는 거예요? 네, 합쳐서 가요. 저번 앨범, 이번 앨범. 합해서. 그러면 네. 이 초콜릿도 영어 버전 또 들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준비 뭐 아직 저 확정된 거 아니라서. 아, 네, 맞아요. 여러분 이제 사실 네. 스탠 리스트가 나온 건 네, 아니에요. 아직, 네. 아직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고려해 볼게요. 네, 준비해야 되는데 영어 버전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무조건 고려해 볼 거예요. 네네, 여러분 7월 한 중순 뭐 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투어, 우리 출시 투어 만간부. 네, 만간부. 네, 계속해서 2009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노래방 애창곡 차트 상위권에 뿌리 깊은 노래 다비치의 파리파리가 2009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다비치 파리파리 흐르고 있습니다. 출시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인가요? 원래 엄청 급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분야가 있어요. 급한 분야가 있고 또 급해도 이 분야에는 또 약간 느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파트에 좀 급했어요? 전 밥도 항상 급하게 먹고 빨리 먹고 이동도 빨리빨리 하고 이런 편이었거든요. 아. 잠도 빨리 자면 빨리 잠들어야 되고 약간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약간 기가 빨리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말하고 이게 힘들어요. 기가 너무 빨려서 좀 차분하게 가져보자. 뭐 하늘도 구름도 느리게 가는데 내가 혼자 빨리 가보자. 그쵸. 이런 생각에 좀 차분하게 마음가짐도 가져보고 네. 오늘만 산다라는 생각으로 좀 차분하게 마음 먹다 보니까 네. 훨씬 편하고 에너지가 좀 덜 들죠? 네, 에너지도 훨씬 덜 들고 억지로 뭔가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조금씩 바뀌는 거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강민경 씨는 강민경이라는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기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요. 네.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출 씨가 함께하고 있는 너튜브 채널 지켜줘. 네.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 잠깐 했지만 여기도 100만, 요즘 어떻게 돼요? 100만 넘은 거 제가 알고 있고 139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이렇게 100만이 넘게 이렇게 3, 4년씩 4년 이상 이렇게 네. 유지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미씨 뽐뽐뽐하고 솔라씨 뭐 네. 마마무 솔라씨 뭐 이런 분들 100만 좀 넘고 그죠? 많지가 않아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다 생각해요. 사실 그 제가 가진 좀 너무 감사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네. 제가 가진 에너지가 또 전달돼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네. 좀 독보적인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쵸?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 에너지를 좀 꾸준히 가지고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켜주는 진짜 다양하게 한 4년째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구독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튜브 검색창에 지켜주 예, 찍으시면 많은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럼 네. 정작 본인은 어디서 에너지를 받아요?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저는 팬분들 앞에서 하는 무대가 일단 저를 되게 높게 만들어주고요. 네. 되게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는 거 그리고 드라이브 하는 거 노래 듣는 거 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네. 우리 출시가 또 에너지를 얻어서 네. 지켜주를 통해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 많이 많이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보여주세요. 네, 계속해서 1999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독보적인 그룹 아이들의 우기가 99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Tomboy. 박서현의 러브 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 씨 함께하고 있고요. 너튜브 검색창에 추 러브 게임 혹은 추 박서현 검색하시면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3부 끝곡으로 우리가 톰보이를 들었는데 추 씨가 가본 예, 첫 아이돌 콘서트 직관한 콘서트 진짜 예 네. 아이돌 직접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제가 항상 그 콘서트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네. 무대 위에서 무대를 하는 게 네. 저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무대 밑에서 보는 가수의 모습은 어떨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 덕분에 그 미연 언니랑 우기 덕분에 네. 이제 가봤는데. 그 같이 하나가 동요가 돼서 감정이 동기화돼서 응. 눈물이 날 때 같이 눈물이 나고 맞아요. 소름 끼칠 때 같이 소름 끼쳐서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는 게 되게 뜻깊고 네. 되게 소중한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걸 느껴서 그날 팬분들한테 감정이 울컥한 네. 글도 좀 글도. 남기고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의미 있는 게 네. 나중에 그리고 굉장히 오래오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이 감정 자체가. 네. 네. 콘서트 본 그 감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연 씨하고 그리고 네. 프로미스나인의 지원 씨하고 네. 또 푸켓도 가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친구랑 여행을 가는 게 제가 살면서 처음이에요. 그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엄마랑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제 처음으로 친구랑 가봤던 여행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재밌고 사실 딱히 큰 계획을 세우고 가진 않았는데도 네. 뭔가 망한 거 없이 오, 재밌게 그죠? 그대로 잘 즐기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20, 30대 때 엄마랑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부분 네. 또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랑 갔을 때와 친구랑 갔을 때 뭐가 제일 달랐습니까? 이제 엄마랑 갔을 때도 사실 재밌잖아요. 예. 우선 제가 계획을 세우는 편은 아닌데 엄마랑 다니게 되면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렇죠. 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맞아요. 편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죠 그걸. 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자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아. 뭔가 미안하고 좀 계획 이 좀 별로면 제가 미안한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었는데 그쵸. 친구들이랑 갔을 때는 네. 아, 오늘은 그냥 쉴까? 그냥 쉬기도 하고 아. 눈치 안 보고 서로 의견을 편하게 네. 던지고 누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또 반영해서 하루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의견대로 네네. 가기도 하고 내가 N분의 1만 해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셋 다 잠이 별로 없어서 그냥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아. 네. 근데 엄마랑 다니면 또 엄마의 체력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다니면은 네. 체력 에너지가 비슷하니까 예, 뭐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엄마도 예. 잘 돌아다니시긴 하지만 예. 네. 그래도 우리보다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도 분위기 다르고 또 동년 친구들하고 또 네.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여행 만약에 가면 브이로그 또 부탁드려요. 네, 또 남겨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괜찮은 너무 좋은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기 씨하고 우리 네. 치킨 씨하고도 막 예능 촬영 같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ENFP 분들, MVP 분들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추지하고도 너무 잘 맞는데 네. 우기 씨, 민니 씨, 미연 씨 분들이 다 MVP를 알고 있어요. 오. 너무 잘 맞거든요. 치키 씨도. 네, 네, 치키도 네, ENFP예요. ENFP. 이런 분들하고 에너지가 너무 잘 맞는데 네. 사실 추 씨도 다 본인도 MVP면서 그 같은 또 촬영하는 친구들이 다 MVP 친구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같이 막 에너지가 많으면. 저는 사실 그 MVP들끼리 있을 때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텐션이 달라지거든요. 아, 네. 지금 텐션은 누가 쥐어잡고 있고 네. 지금 텐션은 누가 휘어잡고 있고 약간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전 조용할 때 조용하고 이제 제가 막 발산할 때는 그렇죠. 엄청 발산하는 편이에요. 네. 아니 혹시 하고 싶은 예능 있어요? 뭐. 저요? 네. 저는 친구들끼리 여행하는 콘텐츠를 진짜 막 시간 제약 없이 네. 그런 계획에 제한 없이 그런 좀 편안하게 당기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여행 브이로그를 좀 아예
고정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네.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투어 끝나고 나서 예, 좀 시간 될 때 그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뭐 꼭 방송국에서 제작을 하고 이런 시대였지만 네. 지금은 뭐 너튜브로 개인 방송 그리고 사실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경우는 사실 뭐 너무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출시 아닙니다. 그냥 한번 촬영해 주시면 여행 자주 못 가는 저희들이 보면 너무 힐링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멜버른 영상도 뭐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네.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이 잠깐 잠깐 뮤직비디오 보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힐링되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 꼭 예. 그럴게요. 계속해서 2009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듣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 썸머송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이 2009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그래도 널 사랑해. 냉면. 네, 계속해서 1999년생 가수 4위 만나볼게요. 무대 밖에선 텐션 뿌셔, 무대 위에선 당연히 무대 뿌셔. 다 뿌시는 그룹 우주소녀의 다영 여름 연정이 99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다영 여름 연정, 아 정말 연정 씨도 최고의 보컬이고 맞아요. 와, 정말 여름 씨 또 최고의 춤이고 우리 또 텐션 하면 또 우리 다영 씨가 네, 다영이죠. 우리 추 씨하고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많은 영상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좀 텐션 뿌셔, 보컬 뿌셔. 예. 아니 다영 씨가 추 씨한테 빠지게 된 이유가 예. 추 씨가 이제 너무 먹자랄이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먹자랄 세트 시키는 거 보고 반했다고 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에 추천하고 싶은 뭐 계속 식단 해가지고 많이 못 먹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저한테 알려주고 가세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서 같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혼자서는 잘 못 먹다 보니까 친구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저는 치킨에 네. 떡볶이는 꼭 같이 붙어요. 세트예요? 네. 그러니까 왜 느끼함을 좀 잡아주나요? 네. 매콤하고 또 달콤하면서 네. 짜고 네. 약간 그런 게 조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출신은. 네. 그래서 뭐 치킨 아니어도 어떤 음식이든 떡볶이는 그냥 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가요. 너무 떡볶이. 좋아요. 네, 최애 음식 정말 떡볶이. 네. 네. 맞아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하고. 지금 식단 계속 하고 있죠? 아니요. 사실 저는 한 끼 먹어가지고 네. 이제 식단 관리할 때는 요즘에 한 끼 먹거든요. 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긴 해요. 아니 그래서 음악방송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식단은 이제는 안 해요? 하고 있는가?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1일 1식 계속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게 식단 관리니까 뭐. 1일 1식 제가 해봤는데 그거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긴 하죠. 네. 그래도 적응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좀 힘들고 어떤 음식이 제일 좀 생각났습니까? 저는 자기 전이 네. 배고플 때가 제일 힘들고 그렇죠. 떡볶이가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마라샹궈. 마라샹궈. 약간 매콤한 소바. 거. 네, 소바. 돈가스, 제육볶음. 뭐 다양하게 나오네, 쪽갈비. 먹는.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네, 죽겠어요. 아니, 이럴 때 이겨내는 방법 조금, 그때만 또 넘어가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허벅지 꼬집기. 아, 왜 그 효과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아파요. 정신이 잠깐 들었다가 다시 또 떡볶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려고 누우면 계속 떡볶이 생각나잖아요.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특별한 팁은 없고요? 후회를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너무 이것만 참았으면 예쁘게 나왔을 텐데 아쉽다. 그러면 되는 그쵸. 것 같아요.
아, 그게 너무 배고플 때는 그냥 약간 물 같은 거 좀 마셔주거나. 아, 물 전혀 소용없던데. 아, 아니면 레몬수를 마셔봐요. 레몬수요? 그 레몬수. 아~ 레몬이 약간 시큼하잖아요. 약간 상큼하잖아요. 레몬수를 좀 먹으니까 조금 식욕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저는 약간 좀 약간 떨어뜨릴 때. 언니는 왜 떨어뜨리세요 대체? 저도 다이어트하고 이래가지고 아, 저도 그래서 아니 진짜 평생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요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음식 먹고 싶으면 양치질을 해요 일단. 저도 그래요. 그거 알죠? 네. 그래, 그런 팁이 저는 떨어져요. 뚝 떨어지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레몬 술을 밤에 먹어요. 레몬수. 치약을 그래서 저는 엄청 매운 걸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 치약을 저도 종류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식욕을 떨어뜨리는 치약 약간 있잖아요. 민트 네, 같은 거. 좀 식욕 좀, 거. 네, 그거 좀 떨어뜨리잖아요. 입안 다 벗겨지는 거. 네. 그게 진짜 식욕 떨어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레몬을 물에 타면은 약간 좀 떨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네. 사람마다 이건 또 케바케니까. 네, 예. 좋아요. 계속해서 2009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수능 금지곡의 대명사가 된 차이니의 링딩동이 2009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링딩동 샤이니입니다. 여기 이제 태민 씨가 물건을 하도 잘 잃어버려가지고 매직 핸드. 근데 추 씨도 손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저는 진짜 사라져요. 예. 마이너스 손인가요? 매직. 네. 예. 요즘에 이제 잃어버린 연습 기간 동안 잃어버린 물건 중에 가장 생각나는 거 아까운 거 뭐 있어요? 한둘이 아니어가지고 예. 저는 뭐 사과 펜슬도 잃어버리고. 사과 팥도 잃어버리고 아~ 뭐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갑, 뭐 반지, 목걸이 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아니 이런 팥 같은 건 어디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사라지는 건가? 화장실 변기에 빠지지 않는 이상 어디 사라질 데가 없는데. 예전에 어떤 아이돌은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그걸 잃어버렸나 봐요. 네. 근데 그 다음 컴백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쓱 손을 어떻게 넣는데 우와. 거기 있더래요. 우와, 사과 팥이. 이번에 음악 방송하면서 한번. 쇼파 쪽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노하우는 없죠? 네, 예. 그냥 앞으로 열심히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싼 물건은 안 잃어버리길 네, 기도할게요. 진짜요. 예. 그리고 이제 샤이니 키시와고 민호 씨가 네. 아주 노부부 케미 너무 재밌잖아요. 아~ 서로 통과제리 케미예요. 두 분이 추 씨도 많은 친구들하고 예능을 촬영하는데 네. 가장 좀 케미 잘 맞고 나랑 뭐 좀 반대지만 어울리는 친구 누구 떠올라요? 저는 반대지만 어울리는 친구는 이제 멤버 중에 네. 리비, 네. 정은이나 네네. 이브 언니. 그러니까 되게 뭔가 결단력 있으면서 네. 성숙하고 어른미 네.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 잘 모든 취미나 이런 성격이 잘 맞는 멤버는 희진이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희진 씨 왔을 때도 네. 한번 같이 와줬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브 씨하고는 통과제리 캠이 있어요. 그쵸, 얼마 전에도 그 영상 봤는데 제가 막 태역태역 하던데 이브 씨하고. 한두 개가 아니고 뭐였지? 뭐 SNS로 뭘 안 남겼다 그랬나? 아~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봤어요. 그래서 막 그 통과제리 캠이 약간 그 느낌 너무 좋았어요. 네, 전화만 하면 그렇게 치고받고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캠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앞으로 또 이브치하고도 네. 그런 영상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희진 씨 잘 있죠? 아우 잘 있죠. 네, 네 맞아요. 어제도 봤어요. 어? 네. 자주 봐. 자주 희진 봐요. 씨는 네네. 아 그럼 희진 씨 챌린지 한번 해야죠. 아 해야 되는데 걔가 지금 갔어요. 다른 아, 어디로 갔어요. 아, 네네. 날아가가지고. 아 그래서. 네. 아 나중에 또 돌아오면 네네네네. 부탁드릴게요. 이게 헤매가 안 돼 있을 때 만나면 못 찍고. 그렇지 맞아. 헤매가 돼 있을 때 만나야 되니까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예. 계속해서 1999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언니들의 마음을 훔치는 삐약이 아가린 오마이걸의 아린이가 99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오마이걸 비밀 정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린 씨. 네. 예전에 막 그 연말 무대도 같이 하고 뭐 우기 씨하고도 하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구구즈. 어, 맞아. 스테이즈. 네. 아, 맞아요. 그 무대 조회수가 어마어마할 걸요. 지금까지도 예, 기억이 납니다. 오, 예, 너무 예, 재밌는 장면들이 무대였고. 네. 예. 아린 씨가 본인 생일에 음악도 커버해서 올려주고 생일 선물로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추 씨도 리메이크한 곡도 있고 네. 그렇죠? 예, 또 커버도 예 워낙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네, 좋아합니다. 예,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번에도 이제 앨범 활동 끝나고 하면 어, 우와 이거는 1과 2분의 1 어, 맞아요. 러브게임에서는 이 곡을 종종 또 전해드리곤 자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도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니에요. 이 곡은 근데 사실 저도 이 곡을 좋아하지만 우리 이번에 선재호커티어의 임솔 우리 맞아요. 김혜윤 배우가 이 곡을 다른 라디오에서 추천을 했더라고요. 네, 들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듣고 어. 혜윤 언니한테 카톡으로 어, 틀어주셨다면서요, 어. 언니. 이랬는데 아, 맞아잉 이렇게 해줘가지고 언니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그 김혜윤 씨 하는 드라마에 네. 우리 추 씨가 OST를 한번 불러야 되는데 어, 너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 안 그래도 혜윤 언니 네. 영화에 이게 어. 이거 말고 다른 네. 곡이 들어가서 OST였는데 네. 이 노래를 추천해줘가지고 네, 네. 언니가 내 노래를 듣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배우들이 OST 다 들어요. 네, 촬영 현장에서 네, 다 듣습니다. 네. 나중에 OST 기회가 온다면 어떤 장르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도깨비랑 뭐 이런 별그대를 너무 재밌게 봐서 약간 판타지물을 좋아하시네. 네. 그래서 약간 샤하게 제가 가성을 되게 잘 내거든요. 예. 그런 어울리는 곡이 좀 와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나중에 그런 곡 지금 또 듣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중에서 그런 드라마를 제작하시면 우리 솔로 가수 추 씨 앞으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네. 목소리 개인기도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연기 다 되잖아요. 개인기 진짜 많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목소리 연기한 네. 거 여러분 네. 그런 거 다 영상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추 씨. 제 개인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네. 맞아요. 지금 갑자기 할 수 있는 개인기 뭐 있을까요? 음성으로만. 최근에 네. 그 게임에서 지면 네. 이제 루스이라고 나와요. 알아요. 네, 그걸 알아요.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탁세훈 씨 하는 그 너튜브에서도 했었죠. 네, 네 여러분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예, 노빠꾸 추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영상 개인기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연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 연기 욕심이 있어서 예. 나중에 꼭 기회 되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월드 투어 끝나고 내년 뭐 후년에 진짜 추 씨하고 교복하고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네. 나중에 그런 학생 물이라든지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거에 꼭 나중에 보고 싶습니다. 네, 연기 잘 네. 잘할 자신 아니,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요. 네. 아, 그러면 뭐 김혜윤 배우의 작품의 OST보다도 본인이 나중에 작품을 할 수 있다면 그 드라마의 OST 출시 기대하고 있을게요. 진짜 너무 좋겠어.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2009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자존감을 무한 상승시켜주는 노래 2NE1의 I Don't Care가 2009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2NE1 I Don't Care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9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안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씨가 네, 언니들의 네. 사랑을 독차지하는 만매 온탑 예부기 레드벨벳의 예리가 1999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죠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지금 추 씨가 추니까 그 안무가 너무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쵸, 그쵸. 예, 아니 잊어버릴 법도 한데 정확하게 다 놓치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뭔가 통통 튀고 귀여운 안무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번 스트로베리 러쉬에도 좀 추가를 하게 됐고. 네네. 네. 이렇게 통통 튀는 안무군요.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음악방송 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러시아 둘레 레드벨벳 또 이제 6월 24일에 컴백을 해서 네. 그죠. 이제 슬기 씨가 그 준비 과정을 미리 브이로그에 올렸습니다. 오. 너무 많은 이제 준비 과정들이 공개가 네. 됐는데 추 씨도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 일단 네.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맞아요. 예, 멜버른 가는 것도 다 이제 뭐 짐 싸고 막 이런 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브이로그에 올려줬잖아요. 네. 근데 식단을 1일 1식을 하고 그러는데 네. 멜버른에 짐 싼 거에 보니까 그 잡동사니 파티에 라면이나 이런 아~ 것들이 아마 두 종류가 들어가 있던데 많이 예. 좋아해요. 예. 근데 그렇게 라면을 드실 거면은 그 뮤직비디오 촬영 전 아니었어요? 전이었는데 네. 거의 끝나고 먹은 것 같아요. 아~ 끝나고 먹으려고 촬영 다 끝나고 네. 끝나고 먹으려고랑 제가 음식이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서 네. 안 맞을 상황을 대비해서 싸가는 거거든요. 아~ 차라리 라면이 은근 그래도 라면 먹으면 그렇게 네. 살이 찐다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밤에만 안 먹으면 네네네네. 밤에 먹으면 얼굴 붓는데 부니까. 낮에 먹으면 괜찮잖아요. 네. 그럼 즉석밥 같은 거는 안 챙겨가요? 네, 그거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없을 상황이 아~ 많았어가지고 최대한 간편한 걸로.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외국 여행 갈 때 음식이 혹시 안 맞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추천하는 게 일단 라면 하나 챙겨가면 좋고 다른 것도 혹시 추천해 줄 거 있어요? 저도 라면밖에 안 싸가긴 하는데 아. 최대한 김이나 예. 과자나 아. 쫀득이 같은 것도 은근 해외 가면 좋아하더라고요. 아, 쫀득이. 뭔가. 네. 네네. 그런 류를 되게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간식류. 간식류. 네. 그리고 뭐 빠뜨리지 않고 꼭 가져가는 최애 물건 있습니까? 저는 항상 멀티탭을 꼭 챙겨가요. 아. 멀티탭이랑 아. 네. 추운 나라 가면 미니 전기장판. 아, 그 이번에도 멜버른 갈 때 장판 가져갔잖아요. 어, 맞아요. 언니 진짜 너무 섬세하신 것 같아요. 아, 그 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요? 예. 아, 그럼 이번 브이로그도 올릴 테니까 아니, 꼭 봐주세요. 그리고 브이로그 저 기대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앨범 활동하면서도 네. 예, 계속 중간중간에 네. 촬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음악방송 비하인드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시절 소년 소녀들의 소원을 들어준 지니 같은 노래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가 2009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해요. 축하 축하. 천재 남매 그룹 악뮤의 목소리. 악뮤의 수연이 99년생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히어로 이 곡 들으면서 우리 출시하는 마무리해야 네. 되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너무 편안했고 재밌고 네. 제 얘기 많이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여러분 출시하고 제가 또 맘만 볼게요라는 영상 촬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출시와 함께한 그 영상도 여러분 나중에 업로드 되면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팬들한테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꽃띠들이 많이 많이 기다려줬는데 작년 이제 하울 앨범에 이어서 이번 여름을 꽃띠들의 여름을 책임질 스트로베리 러쉬가 기다렸으니까요. 네. 이제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제가 좋은 무대 좋은 노래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꽃띠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둘 셋 꽃띠 사랑해.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